골드를 덤불고 무쇠 카드 두 장을 획득한다. 카드 한 장을 강화합니다. 깡깡깡. 물음표 좀 봐도 되겠지? 덱이 충분히 세니까. 냉정한. 아이고, 좋다. 아이고, 세상에. 생생 가득. 배터리. 밤이 수줍을 뿐. 아니, 주무세요. 후벼 파기. 고비자, 고비자. 오버클럭. 오버클럭. 괜찮지. 나가고 클럭 클럭 오버 클럭 클럭 와우, 세구먼. 방열판, 방열파기. 골칫거리. 수비 지우고 싶다. 오버클럭을 또 준다고. 어차피 구급 상자 안 주겠으면 구급 상자 한번. 아, 왜 구급 상자 줄 수도 있지. 구상 오버클럭 한 갑시다. 편향. 글쎄, 차라리 빙하가 낫겠지. 공포 포션 챙겨왔다니. 인공물이야. 현기증 디펙트. 와, 팔로 저기 와. 한계 돌파했다고 생각합시다. 레이저 포인터. 레포까지 들어가면 세긴 진짜 셀텐데.
강화할 카드 엄청 많다. 왜 9급 상자가 아니죠? 불편. 화염에 그을린 것으로 보입니다. 고척이죠. 응? 잡심할까? 아니 근데 보스 육각령이잖아. 잡사. 보스가 육각령인데 굳이. 그래서 체력 아낄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제 파지직 없다. 얼음밖에 없다. 얼음 나온다. 힘포션. 힘포 들고 가자. 어차피 아이씨 공포 포션 기껏 갖고놓고 쓰지도 못했네. 한 개만 먹어도 충분히 잡겠지. 육강령한테 화상 안 받았는데 벌써 화상이 그득그득한데. 40딜까지 올렸다. 창공 증폭 버퍼 다 필요 없어 보이는데. 왕관? 멋대기에 더 넣을 거 파워카드 넣어야 되지. 그러면은 짐승 석상화가 하짐석. 나 이제 왕관 못 집겠다. 아까 왕관 짓고 안 좋은 일을 당해서. 엘리트 가면인데 좀 상점 많이 볼 수 없나? 하나밖에 없네. 끼켜봤자 맵이 좀 별로구만. 여기 상점? 불? 엘리트? 레포 후비적 후비적 후비적. 아 포션 먹을걸. 하짐석 특 포션 안쓴. 재생 포션. 뭐야 후회 수치. 아니 이건 좀 한 팩이
아니 저 그래미 그 똥만 푸짐하게 다 나왔네. 부파가 4장이나 있는데 왜 이렇게 부족한 느낌이 들지? 아까 융합 넣을 걸 그랬나? 배터리 냉정함 냉정함이 약했지 배터리보다. 결국에 덱을 빨리 돌리면 부파 몇장 없는 거는 별 문제가 안될 텐데. 지금 덱이면 확실히 후파를 더 넣는 것보다는 기존 카드를 지우는 게 이득이겠지. 아이고 소순 눈 헬퀵이 지금이야 오버클럭으로 버틴다지만 보스까지 가면은 보스까지 가서도 오버클럭으로 잡긴 잡겠지. 당장은 화상으로 고통받기 전에 게임이 끝나긴 하는데. 동시 송출은 약관이 안 돼가지고 파트너는 좀 제한이 됩니다. 왜 렉이 걸리지? 대체적으로 해외선이라서 끊긴 됐던가. 트위치 또뭐 하나? LCK 같은 거 하면은 끊기더만. 테나 어서오세요. 아니 트위치 코리아 많이 크고 있는데 이런 거 빨리빨리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는 노예 관리자에서 봐야 될것 같은데. 허미 뭐야 이게. 카스 대회 중이에요. 네, 대회만 하면은 끊겼어가. 아이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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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화가 난다. 개노답 똥팩트. 본박 이게 산 건가 죽은 건가. 구상 구상 와 생생 가득 두 개 판다. 성급함도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성급함 개꿀이잖아. 홀로그램 성급함 이렇게 쓸까? 주스 한잔 할까? 옆에 있는 주스가 더 싸네. 긁어내기 괜찮긴 했을 텐데 왜 안 집었지? 약간 긁어내기 혐오증 있는 것 같아. 지금이라도 넣을까? 아이씨, 상수. 여기서 와플 성급한 따다줘. 배고프다. 여기서는 좀 오버클럭 아끼면서 가야겠지. 되게 좀 파워가 올라갔다. 세상에. 왜 이렇게 세지? 아, 딴따다다다단. 와, 니 1345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급함이 만들었다. 똥뽕기 한 장, 분노 한 장, 팽이 표창이요? 뭐지? 깨시 만나면 바로 아이고 후원 감사합니다. 증폭 다중시전 파괴 광선. 깨시의 분노 표출하는 분노 조절 장애 아이언 크레드. 아이고 오늘 생일이에요. 축하해 주세요. 아이 네이크리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축하드려요. 생일은 치킨이지. 작지바가 껌베라크 엘리트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돈박도 있네. 아 배고파. 길 저기고 상점가서 제거 좀 더 할까? 결국에 구급 상자는 못 먹었구만. 야 이러면 서순이잖아. 돈 없어서 구상 못 살 겁니다. 털고 긁어내기 상태 이상도 버리죠. 에? 오버클럭에서 오버클럭이 나와?
아, 성급함으로 보거나? 성급함으로 보거나? 도박꾼의 영액. 다행히도 구상은 안 나왔네요. 오버클럭 적어줄까? 구상 결국 못 먹었는데. 그렇게 구상 노래를 불렀는데 결국 못 먹었구만. 내게 남은 건 성급한 뿐이야. 저게 두 발 맞네. 희귀의 유물 하나 줘봐라. 하짐석 특 포션을 안 쓴. 허비 왜 이렇게 세냐. 쌉은 좀 아닌가? 어차피 지려낼 거 있긴 있네. 냉정 극내 다 강화 필요할 것 같은데. 아이고 이렇게 나오냐. 단타에 잡겠지. 위장크림. 아쉬. 나 아까 냉정을 강화했는데. 오한 소비. 데이터 디스크 나온 거는 좋네요. 텐츄 캐틀벨 힘꼴랑 싸움 오르는 유물. 아이스크림 좋아요. 여기서 성급함 하나 더 찾으면은 게이드가 아닐까? 능숙을 넣을까? 능숙의 심장이든 달팽이든 도움이 안 되겠지? 아 근데 수리검 나올 수도 있어. 아 무슨 헛소리지? 능숙 말이 없다. 수리검 코인.
야, 민첩 보시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챙겨가자. 긁어내기가 엄청. 대단한 일을 하는 덱이구만. 님들 저 미래봄. 아니 예지력 생겼네. 개굴. 미래가 보여요. 아이 거기다가 아, 민돌도 나오네. 고래랑 유착. 다음 강화는 당연히 저거겠지. 서부편. 와 능숙 해석이 됐네. 예지력을 얻었습니다. 아니 작가 그냥 자고 다음 장 성급한 강화죠. 이거 달팽이 나오면은 맞아야 될 것 같아서. 능숙하면서 성급하고. 이게 대기지. 달팽이 나올 것 같다. 기분 나쁘다. 거대한 민달팽이가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과연? 야 설마 달팽이 나오겠어. 야 카카인 내가 봄. 심장 허 접세. 허 접세. 노잼 개노잼. 노잼 개노잼. 개노잼 노잼 개노잼. 알고리즘도 되게 많이 컸다. 이거 뭐 본체만 긁어도 되겠네. 오버클럽 왜 이렇게 쓰레기지? 너무 멀리서 울부짖어서 가까이 못 왔네요. 안되겠다. 이 작은거 잡아야겠다. 창방에서 켈리? 행복회로 들어간다.
근데 어차피 강화 급한 카드도 없었어서 달팽이 있으니까 가면 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딱 성급함 강화하면 끝이고 여기서 구상 나오는 거 아니야? 발굴? 아 그리고 아니 대신 비슷한 공고함을 드리겠습니다. 마 필요없다 치아라. 오버클럭 지울까? 야 오버클럭 결국에 쓰다가 다시 보네. 여덟 먼저 잡아야 되지. 센데 공격도 방어도 센데 센즈? 센즈 하니까 대난투에 센즈 나오던데. 갑자기 센즈 하니까 생각나네. 스킨이라고요? 아 롱맨 스킨인가? 아 그래도 나오는거지 스킨이어도. 세상에 그 친구가 왜 나와. 알고리즘 잡아놓을까? 알고리즘은 두번째 턴에 써야 되나? 짱급함. 초반에 수리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좀 불안불안할 텐데. 아이 공원 나올 줄 알고. 심장 고수각인가요? 아니 우리 선 이제 수리검 올라올 거니까 좀 낫겠죠. 이럴 수가. 이거는 배터리 충전해놓자. 딱히 딜이 모자란 건 아니니까. 와우 힘들다 힘들어. 능숙에다 밑에 박혀있었어.
와, 잠깐만. 이걸? 킹걸? 킹걸 같네. 잠깐만. 심장아, 말로 하자. 이거 안 죽나? 죽나? 2댐, 60댐, 36, 45. 죽진 않네. 다음 턴에 무조건 잡아야 되네. 펜추가 잡았지? 딱 데미지 이거 6, 8, 48, 8, 3, 24 8 아니 잠깐만 8, 3, 24니까 9, 3, 27이어야 되지 54댐 막아야 되는데 야, 이거 화산 잡혀서 안 되나? 아, 가시 6이구나. 잡았다. 가시 왜 6이야? 아무튼. 아이고, 심장 고수술. 이게 킹 리그업이 나오네. 띠용. 이 시국의 수리검으로 승리를 거머쥐는 것이다. 아니, 결국에 그 빌어먹을 그지다, 그지. 그 빌어먹을 저 뭐냐, 오버클럭은 도움이 안 된대. 그지.